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퀘스트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 높은 보안성, 그리고 뛰어난 확장성을 가진 레이어 1 블록체인 니어 프로토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3년, 총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경력을 쌓은 일리아 폴로스킨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후 MSQL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링 이사로 근무한 컴퓨터 과학자 알렉산더 스키다노프가 17년 리어.ai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키다노프와 일리아 폴로스킨은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18년 니어 프로토콜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년 4월 니어 프로토콜의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22년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로부터 총 5억 달러를 유치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23년 3월 3일 업계 최초로 보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보스를 사용하여 보다 개방적인 웹을 구축하는 동시에 모든 블록체인에서 혁신적인 분산형 앱을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스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발자가 쉽게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운영체제이며 쉬운 온보딩, 높은 보안 및 모든 체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웹3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단순화합니다. 보스를 통해 사용자는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유지하면서 견고성과 검열 저항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리에케 플라멘트는 니어 재단의 CEO이며 22년 1월 1일 글로벌 임원인 마리에케 플라멘트를 새로운 CEO로 선임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코빗,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쿠코인, 크라켄 등이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1년 12월 15일 49,810원이며 23년 7월 7일 오전 12시 기준 니어 프로토콜의 시세는 1,770원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9억 2,905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10억 개로 확인됩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시가총액은 약 1.6조 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3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190만 명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본사 주소는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어는 나이트쉐이드라는 고유한 샤딩 구현 덕분에 확장성이 뛰어나며 안전한 탄소 중립이 가능한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니어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친환경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나이트쉐이드는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를 샤드라고 하는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여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나이트쉐이드를 통해 초당 최대 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으며 거의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을 달성하며 거래 수수료를 거의 0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샤딩이란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법 중 하나로 전체 네트워크를 분할한 뒤 트랜잭션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부여하는 솔루션입니다. 21년 11월 시작된 단계인 심플 나이트 쉐이드, 22년 9월 시작된 청크 전용 생산자, 그리고 2단계 나이트 쉐이드와 3단계 동적 리샤딩으로 완전한 샤드 기술 도입 시 니어 프로토콜의 무한 확장이 구현됩니다. 또한 니어 프로토콜의 강력한 장점으로 커뮤니티 형성이 있습니다. 니어의 커뮤니티는 프로토콜의 플랫폼, 생태계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개발자, 토큰 보유자, 검증자 및 구성원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홈입니다. 니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55만 명의 회원, 4천 명의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 이더리움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로서 니어 프로토콜은 디앱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낮은 수수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니어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의 경쟁자로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니어 프로토콜은 생태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받고 있는 만큼 생태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편과 발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재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